철천지 원수와 한 침대를 쓰니 바람 잘 날이 없다. 여러분은 원수와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최악의 띠궁합 탑3.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고은입니다. 오늘은 부부간의 죽어라고 맞지 않는 띠궁합 탑3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추천이 되면서 제가 더욱더 힘을 얻어 앞으로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최악의 궁합을 순위대로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한 말씀 올리자면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이 불행의 씨앗인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딱 하나뿐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3위부터 알아볼까요? 3위, 호랑이띠와 원숭이띠. 곰띠와 원숭이띠는 상충살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극과 극이라서 상대방에게 기대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아주 흉하다고 하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노력으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상충살에 속하는 궁합으로는 이것 외에도 쥐띠와 말띠, 소띠와 양띠, 토끼띠와 닭띠, 뱀띠와 돼지띠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부부는 혼인하시기 전에 궁합을 보셨을 때도 좋다는 말은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상충살 호랑이와 원숭이는 왜 특히 사이가 나쁜가 하면은요, 성격 자체가 정반대입니다. 호랑이는 겉으로는 보이는 것만큼 강인하고 솔직하며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리더를 맡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울 만큼 냉철한 구석이 있는데요. 고집도 세고 또 한번 마음을 먹으면 완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타협할 생각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독불장군이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반면에 원숭이띠는 사교성이 좋고 재주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변덕을 자주 부리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인데요. 독립적인 성격이라서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각자 혼자 살면 호랑이든 원숭이든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하지만 둘이 부부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호랑이가 보기에 원숭이는 답답하고 애골수입니다. 원숭이는 호랑이가 무모해 보이고 앞뒤 분간도 못하는 불도저처럼 느껴지지요. 돈 문제가 끼어들면 더 큰 일입니다. 호랑이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목돈을 망설임 없이 쓰지만 원숭이가 보기에는 투기입니다. 미쳤구나 싶겠지요. 대체로 경제적인 충돌은 호랑이띠가 남자, 원숭이띠가 여자일 때 더 자주 나타납니다. 반대로 호랑이가 여자, 원숭이가 남자인 경우에는 주도권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습니다. 여자는 너무 직설적이라 남자에게 상처를 주고 남자는 장난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해 여자를 흉보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지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며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종국에는 서로 차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유를 살펴볼까요? 양띠와 소띠입니다. 대체로 양띠는 친절하며 순한 성격입니다. 평화를 사랑하지만 갈등을 싫어해서 책임을 지는 일을 꺼리는 편이지요. 소띠는 성실함의 대명사이지요. 근면성실하며 사람을 쉽게 믿고 따르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면 회복하기가 힘들어합니다. 두 띠 모두 순한 편이라서 과연 충돌이 있을까 하실 텐데요.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걸지 않으니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뿐 서로에게 의지할 일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이럴 거면 왜 결혼했냐?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이런 말 나올 정도면 남편이 내 편 아니지요. 우스갯소리처럼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정도 싸우지 않고 냉정관계로 지내면 다행이라고 하겠는데요. 특히 여자가 소, 남자가 양이라면 시소가 양을 자주 들이받는 모양이라 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반면에 남자가 소, 여자가 양이면 신혼에 고생을 많이 하겠으나 이기를 넘기면 말년은 또 그런대로 잘 살더라고요. 아주 행복하게 말이죠. 그럼 1위 뱀과 돼지띠, 이 용띠와 돼지띠는 원진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원진살 하면은 다 알고 계시나요? 이 원진살, 뚜렷한 까닭 없이 서로 미워하게 되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원진살이 포함되어 있는 띠가 또 있습니다. 지띠와 양띠, 소띠와 말띠, 호랑이띠와 닭띠, 토끼띠와 원숭이띠. 만약 이 궁합에 속하신다면 1.5위쯤 되는 것입니다. 뱀은 한마디로 철학가입니다. 사색하기를 좋아하며 동정심이 많은 편인데요. 이렇게 들으시면 현실성이 떨어지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남에게 돈은 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짠돌이 짠순이에 가깝지요. 돼지는 독립적인 것이 특징이라 상대에게 기대지 않고 도움을 받기도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해내는데요. 끈기는 있어서 성공하기 쉽고 대체로 자수성가하는 편이죠. 그러나 회사의 사장님이 둘이면 어떻겠습니까? 공동대표는 싸울 일이 많습니다. 집 또한 마찬가지 한 집에 가장이 둘이니 부부가 모이면 늘 싸우는 형상입니다.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아 수심 속에서 살아야 하니 상극이 따로 없지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만약 뱀이 여름 태생이고 돼지가 겨울에 태어났다면 돼지가 뱀을 도와주니 나쁘지 않는 관계입니다. 최소한 뱀은 득을 가져가는 관계이지요. 오늘은 띠 궁합으로 정말 맞지 않아 철천지 왼수인 궁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공감하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사주팔자 궁합이 아닌 태어난 띠로 따져보는 띠궁합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주궁합에 비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은도사는 띠궁합보다는 사주팔자를 통해서 궁합을 살펴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재미삼아 참고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더욱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